우리 것이 소주의 맛이요. 자 이제 소개 나부터 할게. 위하여가 군사정권이 군사정권이 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 막 볶음밥도 나왔어요. 볶음밥을 시켰어요 이번에. 특별히. 특별히요. 새싹까지 꽂아놨어요. 그 조금만 더. 기다려준다고 가지 마세요. 아니 저 먼저 하고 나가라고. 여기 또. 경비나 주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막걸리 한잔 들고. 이게 딱 들고선 얘기해. 예. 그. 자기소개. 네, 저는 경인본부장이고요. 온소주 경인본부장 언로개관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김종환 씨. 김종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1분 동안이고요. 아, 예. 저는 맨내맨 아버지 뭐 이런 거. 의정부에 살고 있고요. 의정부에서 삼형제 아들이고 아버지고요. 오. 의정부 시민광장 대표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한 달이 건너 한 달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발이 좀 넓어진 게 현실이고요. 우선 제가 뭐 특별히 소개할 거라고 없고요. 우선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좋았어. 다음. 그래 그럼 다음. 그래. 앉아서 할게 그냥. 아 반갑습니다. 저는 네? 이런 잘난 얼굴 좀 보여줘. 아니 이게 지금 카메라가. 아 그래. 네, 언서주 전 경기 북동부 지부장이고요. 현재 그 언서주 중앙위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이제 맡은 거 뭐 맡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깜짝 가입한 거 말씀드리면은 제 자랑 좀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사실은 민정민정구서 의정부 지회장이고요. 안티엠비 경기북부 주부장이고 그 다음에 많습니다. 이게 거기 뭐 여러 가지 맡고 있는데 아 사실 저는 그 결혼 이제 마흔 중반인데 40대 중반인데 결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집사람이랑 촛불집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와. 오, 좋아. 이 사람이 1분 동안 하면 안 돼. 한 2분 해야 돼. 첫째 애가 지금 만 2세가 다가오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애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아우, 너무 귀여워. 근데 사실 둘째를 이름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우연찮게도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은원 끝에 문재인의 제자와 노무현 현자에서 재인을 짓자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이름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그냥 박재현을 했습니다. 와, 좋아. 네. 최고야. 우연찮게 됐는데 됐고요. 아, 다른 말씀 드릴 건 없고, 저희가 이제 언소주,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조중동 종편에 대한, 민당 야권, 야당 의원들의, 출연 때문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의정부시, 그, 송산일동 민주당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의원입니다. 제가 그 민주당이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민주당이 좀 나아지기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서 지금 나름대로 지역에서 조금 힘이나마 지금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뭐 큰 힘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제가 그 지역 위원장들한테 제가 나름대로 최소한 조중동 종편에는 출연 안 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그 자리를 좀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께 말씀드리는데 이거 보시고 계신 너무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밑에 그 보좌관들 정신 차리십시오. 어, 죽었어. 그 의원을 만드는 저 보좌관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의원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이미지 다음 총선 때 그분들이 될 수 있고 없고는 당신들에 달렸는데 지금 그 잠깐에 뭔가를 이득을 위해 가지고 조중동 종편에 출연한다면은 당신네들은 밥줄이 끊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이상하다 그만해 이제. 아 그리고 아니 좋은데요. 2009년도 언론학법 저지를 해 가지고 그건 안 돼. 언론학법 저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시민단체든 야당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똑바로 낙심해 주세요. 옆에서 뭐라고 그러셔 가지고 좀 말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지금 저 의원들 하시는 말씀들 자 의원들이 출연하는 것들 반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1분이 넘어가면 종을 칠 거야. 정치면 그즉시 그만 얘기하시죠. 왜? 이게 지금 방송되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형이 전태일이고 내가 전태삼인데 그러면 전태일은 어찌 됐느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전태일 형이 1948년도 태어나면서 바로 할아버지가 호적에 올리고 우리 그 족보를 만드는 중에 할아버지가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머스만은 전태삼이라고 해라 하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전태삼이라는 이름을 위에 태어났고 내 밑에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걔가 전태이입니다. 4.19 전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형제 중에 전태삼이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언론 원소조 언론 주권 권리 행사를 나는 좀 더 뚜렷하게 우리나라의 헌법에 기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각기 공공단체들이 따로따로 놀지 말고 정말 정신 차려가지고 늘 말하는 것처럼 헌법 제1조에 기초해서 누구나가 말하는 것처럼 애국심 그거는 민족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하면은 우리가 민족 혼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민족 정신과 민족 혼을 우리가 많은 교과서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흥미해요 너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16 군사콘테트 이후에 헌정이 중단됐습니다. 작년 12년도 9월 20일 날 청문회를 지나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수가 좀 많다고 해가지고 헌정을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헌정이 중단되어 있는 채 이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중간에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 언소주에 모인 얘기니까요. 너무 거대한 역사 얘기하지 마시고요. 언소주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분을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아 충남 굉장히 좋아하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언소주 회원 충남 아줌마라는 사람이고요. 전 운영자하고 중앙위원이었어요. 이번에 오늘 지금 서울 본부장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서울 본부 사무처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 앞으로 서울 본부 행사에 여러분들 많이 초대할 테니까 그때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전 국민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권서주 대표 권민수고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서두님? 예. 예, 삼각봉 사우나 참 찾으면 돼요. 예, 김선생 예. 예, 예. 제가
제 소개. 아니요. 다들 카페 가입일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맞아요. 5층이에요. 원래 카페가 5월 30일에 개설을 했지만 그때 회원은 한 명이었어요. 그 본격적으로 6월 2일부터 회원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 재판관장이 저는 한 열흘 지나면 저도 카페 가입한 지 5주년이 됩니다. 2008년 6월 9일날 아고라를 통해서 이 조중동 폐광 국민 캠핑 카페에 가입했고 그때는 사실 잘 멋모르게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숙제 같은 것도 하고 초반에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냥 리스트 올리는 게 막혀가지고 이거 누군가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올리다가 그냥 어느덧 그냥 중심에 서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이 연소주와 그 인연이 굉장히 깊어지게 간단하게 하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 그 닉네임이 원래 지금 예전에는 이제 초창기 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지 모르지만 노로이색이라고 해가지고 그 닉을 쓰거든요. 하여튼 뭐 다들 그 우리 연소주 카페 역사가 좀 많은 역사를 기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번에 좀 시간 나는 대로 그래도 우리가 좀 임팩트 있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서야 돼요? 그냥 앉으셔도 돼요. 일어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혜희고요. 저 사는 게 평가인데요. 부정선거 저기 문재인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겠다가 거기 삼성까지 무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부정선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작년 12월까지 조선일보를 20년 동안 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작년 12월로 그냥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중동하고 종편이 정말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인진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말 이 모임에서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닉네임 어떻게 되신다고요? 저요? 저는 카페를 잘 안 들어가서요. 예, 네, 세홍지마요. 세홍지마세요? 예. 네. 그냥 편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뒤통수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 괜찮아요. 굳이 뭐 안 나와도 되니까요. 언서주 지금 닉네임은 평화로입니다. 평화로를 사용하고 평화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양주에서 저 연천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도로는 평화로예요. 제가 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평화로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우리 고모님도 계시고 저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원래 연소주의 역사가 돌이켜보면 한 10여 년이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초창기 때 언론개혁을 이제 부르짖고 나왔던 단체가 이제 조화세라고 조선을 보는 아름다운 세상에 그 줄여서 이제 조화세. 조화세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구로 쪽에 있을 때 구로의 그 핵심 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화세 이후에 이제 조반마로 넘어오죠. 이제 조선일보를 조화세가 한번 그 대중으로 해서 언론에 대해서 개혁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그 조반마를 통해서 이제 여론을 좀 형성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이후에는 좀 공정을 밀어버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우리 언론 개혁을 부르짖고 나왔던 우리 언서주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론 개혁의 역사이고 언론 바로잡기 투쟁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기 한 분들이 정말 소중하다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 민족문제연구소 경기 북부 사무국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우리 올레 민주 올레를 그 60항쟁 기념해서 그때 그 광장부터 조선일보 그 사업까지 올레를 할 때 그 제가 그 현수막을 들고 가장 제 선두에 서서
진행했던 거 한 사람인데 언론개혁이 바로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역사와 언론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가장 천병이 되는 것이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언론이 특히 우리가 말하면 조중동 지금은 이제 중앙을 빠지고 조선동화인데 그 조중이 했던 행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발악은 그 연장선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의 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친일 반민족의 역사가 100년이고 언론 왜곡의 역사가 100년입니다. 그래서 그 한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소소해. 예. 아, 닉네임은 알콩달콩입니다. 2008년, 그전부터 조중동도 수여했지만, 2008년 그. 자기 소개하라고 했어. 알콩달콩. 예, 예. 아, 2008년 2008년 그때 조선일보 빌딩 앞에서 사람들이, 조선일보, 폐란 할 때 그거 보고, 그걸 한참 후에 전 그 생긴 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6월 딱, 전 6월달부터 들었거든요. 하다가 전 가입하기를 9월달에 가입했습니다. 왜 그러면 혹시나 이거 좀 며칠에 좀 의심 좀 해봤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언서도 그냥 살짝 하는 그, 저, 본빵 살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서울 본부장, 김웅기입니다. 우리 언서주가 사실은,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체 8알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냥 오실 정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지만은 뭔가 마음에 끌림 있고 운명적인 만남으로 오신 거니까요. 여기 오신 그 발걸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뭐 카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광장에서의 만남에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언서주의 전부라고 내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활기차게. 그리고 때로는 비장하게, 때로는 즐겁게 우리 연소주 만들어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연소주에서 열심히 활동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참여를 계기로 해서 열심히 해볼까 하고 네, 왔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은 일단 드립니다만 약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오는 타이밍에 참여한 겁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서정우고요. 아이디는 먹는 저 등성입니다. 이름은 서정우고 아이디는 야구 펀드 쓰고 있고요. 음주와 가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언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언론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양재일 총장님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술 먹으면서 이따 노래 한 곡 할게요. 손님. 왔어?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요? 전해겠습니다. 우선 언서주의 5주년 생일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그저 이필립 선생을 따라서 언서주 얘기를 듣고 갑자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외국인 범죄 척결연대라는 시민단체의 대표고요. 저희 닉네임은 그냥 치면 정의의 단칼 치면 저희 대한 기사나 뉴스가 다 나오고 정의의 기사. 단칼? 네. 단체가 뭐라 그러시죠? 외국인 범죄 척결연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잠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더럽게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본 제국주의가 이 나라를 한국 시민한 내선 일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방식 그대로, 여러분의 다문화 해가면서 외국인 불쌍하던 외국인 범죄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내 판단 사실 아십니까? 그 나라에선 보조식 발생하고 있는데 보도 한 줄 안 나온다는 것이 돌아서 끼고 한일 내에는 너무나 많고
50리터 온다 다시 수는 얘기하려고요. 대수는 얘기는 작게 수경은 작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하여튼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중계동 쪽으로 이것을 조리해야 하고요. 사우나 이 나라는 반도국에다 분당국에다가 다문화는 대륙국가 가는 거고 식민지를 가진 나라예요. 그거예요. 다문화 예고 서구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선언되어버린 쓰레기 정책을 하면서 민족을 말살해보려고 이 나라를 전부 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잠깐 장인 개인 소개 아니면 자유 토론을 줄 거야 좀 있으면 다 소개 끝나면 근데 자유 토론을 줄 거라는 그걸 못 견디고 잠깐만 자꾸 자기 소개 외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하여튼 이제 우문명 선생 차례야. 제 차례는 아 예 나왔습니다. 저는 등산배 장상원매라고 이제 옛날에 민주산악회 뜻이 저희들 운동권에서는 등산배 장상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25년째인데 저는 사무국장도 하고 뭐 등산배 대장도 하고 약초꾼이랑도 부릅니다. 백상현은 그거 항상 같이 산을 다녔는데요. 한 25년이 됐습니다. 거기에 산악대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악대장으로입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도 있지만 그게 산악대장 우문명입니다. 반갑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약초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나무 이런 걸 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연을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지금 1분 안 됐죠. 30밖에 안 됐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운동판에 많이 다니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언소주 언론 소비자로서 열심히 해서 진짜 언론 소비자가 자 기존 언론 소유주보다 더 우월하게 좀 힘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 아주 제일 간단하게 잘했어. 근데 벤 다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유문명 선생은 백계현 선생님한테 상삼을 1년에 한 뿌리씩 선물로 그냥 기증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 최장입니다. 다음 덕분에 백계현 선생님 좀 오래 그럼 오래 사시지 산삼을 몇 분을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 그냥 회원 최도진 푸달이라고 하고요. 항상 그 푸달이어서 아이디가 푸달이고요. 아 그리고 그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이렇게 저 잘 이렇게 친숙하지 않아도 안면이 되게 많이 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생각해보니까 86년, 87년에 서 거리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 되고 되게 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때 많이 배웠던 분들 같아요. 근데 그때 시대가 원했던 게 독재 타도 정경 유착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고 왜 이야기 왜 하세요? 그 금산분리라는 거 하고 뭐 그러니까 인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금원분리나 언론개혁이 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86년, 87년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거리에서 시간을 다 보냈던 이게 2008년부터 시간을 언론운동하면서 여기 노원도봉 강구 성북에는 되게 언론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리에서 그래서 우연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요천사입니다. 아, 이렇게 또 오늘 저 2008년 9년도 그 이명박 정권에 서슬퍼렀고 또 너무나도 그 추웠던 겨울에 만나서 우리 정말 이 언론 투쟁을 같이 했던 이런 동지들을 오늘 또 많이 오셨어요. 저 김재민 씨, 당군조선, 푸달 비롯해서 우리 또 집행부 그 생활 정말 감하게 살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런 운동을 하는 거는 제가 정말 젊었을 때 의식이 깬
한 열 대여섯 살 때부터 박정희의 철권 동치, 반민주적인 그런 풍치를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는 평생을 정말 아주 우울하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년에 그 박정희의 딸, 박정희가 어떤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자 저는 정말 반납하려지 않고 그거를 세우고자 하는 여태까지 잘못된 정치의 조중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퇴출을 위해서 정말 저는 밤낮으로 싸웠는데 너무 이제 허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든지 박근혜와 조중동을 퇴출하고 거기 오른쪽 정리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이 원소주운동에 합류하셨던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조중동 퇴출과 바른 언론을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아주 빠른 그런 퇴출을 위해서 다 같이 힘쓰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의 패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살이고요. 신촌의 3남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언론 지키기 청주경 모임을 대표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권이 가짜 정권이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사람은 범죄자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명동 예술국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인 시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론 원소주 5살 축하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 우리 안달세님도 이제 자유 토론을 하십시오. 안달세님 중요한. 아, 알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08년도부터 광우병 소고기로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 조각만 하나 나와도 난리치던 조중동이 이명박 정부 되니까 확 360도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아 이래서 조중동이 나쁜 거야 이러면서 저도 아고라에 글을 올렸고 그때 저도 불매운동에 같이 동참을 해서 아디다스인가 하여튼 간에 그쪽에 전화를 했더니요 아 콧방귀도 하나도 안 끼는 거예요 막 되게 웃기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그게 많이 호응을 얻었고 불매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소주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언소주와 함께 5년을 현장에서 보냈고 언소주와 함께 종편 퇴출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진 것처럼 보여도 참 우리가 막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힘들게 싸워서 우리가 지금은 뭐 진 듯하게 보이나 언젠가는 결실을 올 것이라 믿으며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런 동참을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 아까 부정선거도 나왔듯이 저는 지금 부정선거에 올인한 사람으로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당선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피를 돌려놔야 우리가 앞으로 공정선거를 확립을 해야만 앞으로 밝은 미래가 나오기 때문에 언론도 되돌려야 되고 부정선거도 밝혀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우리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달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달수 사람님 화이팅! 네. 재밌는 말씀을 해주고 또 이 중간에 우리 귤 반장 역할을 해주시는 이필 선생님이 계셔서 시간 정리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언짢게 느끼는 분들한테는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소개라는 것은 1분 안에 간단 명료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지니라고 종을 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언서주 불림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언서주 불림은 조중동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오신 분. 우리 님프님. 그래. 인사, 자기 소개. 1분을 넘으면 위험하니까. 소개하고요. 한 명 더 와요. 두 분은 더 하죠. 내가 다리 뜬 거는 모르겠는데. 와서 틀려 없어요. 2분까지 왔다. 이게 다음 사람 올 때까지 하세요. 한 5년. 4년 전쯤에 가입만 해놓고 눈팅만 하다가
요 근자에 들어서 지급되어 있는 그분은 문신족 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렇지, 질문해. 5년 동안 그 가문에 계시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개선해졌어. 안녕하세요. 이제 언론밖에 언론을. 네, 그럼 불리만 말하겠습니다. 조정동 퇴관하겠습니다. 조정동 퇴관.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요. 우리밖에 없죠. 하나씩 짚어서 해주세요. 조정동. 그건 답변. 무슨 언론이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잘 드시고, 잘 드시고. 대만 세 번 외쳐주십시오. 대만 세 번. 조정동!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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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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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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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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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네. 이름도 남김없이. 상황을 몰라서 지금 또 당하셨어요. 1분 넘으시면은 저 한 잔 더 드시는 거예요. 네. 1분 안에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겠습니다. 네. 여기 창동사입니다. 저희 갈 거예요. 언니 제일 늦었고 빨려. 아니, 요즘에 뭐 너가다 하거나 좀 늦었는데요. 제 이름은 김기준이고 솔방울이라고 별명은 솔방울이고 평화재앙놀이의 홍동대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 샌드위치맨으로 그 저 서양말로 그 욕먹을 때이죠. 이 앞에 이 팻말을 겹빵 겹빵 사리 하여튼 이 딱 하고 자세강은 이래저래 해서 안 됩니다 하고 딱 이렇게 보신각 서울의 중심이 가장 중심인 보신각 그 네 거리서 딱 버티신 분이셔요. 네. 몇 년간? 몇 년은 아니고 한 많이 하셨어. 거의 한 100일 100일이면은 아주 그 잔칫날이야.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가 100일되면 잔치. 여기 지금 뭐 몇몇이 요요천사님도 그 의정부 집어 앞에서 그 뭐 또 1인 시위로 또 단련되신 분이고 몇몇이 그 1인 시위를 보통 즐기는 분들이 많으셔요.